왜 따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은 저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은가은입니다. 시흥은 누구랑? 가은이랑! 캬! 여기가 어디냐? 바로 군자동이라는 곳이에요. 군자동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라 그래서 역사 한 바퀴를 하려고 왔습니다. 시흥에서 아주 핵인사라고 소문이 난 주무관님이 있으시대요. 유명한 거 뭐 핫한 곳 뭐 다 알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제 친구랑 이름이 똑같네요. 이민지. 이민지 너무 많죠. 반갑다 친구야. 나이가 어떻게 됐어? 저 90년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군자동이 굉장히 역사가 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주무관님을 따라서 제가 역사 한 바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군자의 뿌리를 찾아서 동네 한 바퀴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군자 초등학교. 1923년에 개교한 학교가 있어요. 와! 23년? 그럼 전쟁도 지난 거예요? 일제시대. 와, 대박이다. 네. 네네네. 두 번째는 없는 게 없는 도일시장. 제가 또 시장도 좋아하죠.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군자봉 성황제 전수관인 육통 경로당으로 이동할 경로당. 계획입니다. 경로당? 네. 갈 길이 많네요. 네. 머네요. 길이 멀 순봅니다. 가봅시다. 예. 가 있는데 왜 네. 군자인지 알아요? 그냥 동네 이름 딴 거겠죠. 군자 군자동.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이 어머니 묘소에 가는 길에 산을 하나 보게 되는데 누가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저 어려운 거 나오면 다시. 네. 군자동은 네. 영포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큰 산, 군자봉 아래에 있는 마을. 네. 아주 의미가 깊은. 네. 그럼 여기 이제 나온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군자가 되는 거죠. 군자가 아, 되는. 그럼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군자 어린이. 군자들, 우리 군자들. 군자가 대상이세. 군자가 대상이야. 군자초등학교 이 자리가 네. 옛날 3.1운동 진원지였던 군자 면사무소 자리거든요. 진짜? 네, 3.1운동? 주민들이 주도했었던 3.1 만세운동을 드리기 위한 시흥시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또 깊은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시흥시는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F세요? 네, F입니다. 왜 따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은 저만 할게요. 진짜 육통 경로당 가기 전에 네네. 좀 어르신들이 드실만한 간식거리 도일시장에서 사가는 거는 어떨까요? 시장에 그러면은 가서 맛있는 거 사서 어르신들 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도일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3년에 개장한 네. 도일시장은 시흥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7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네. 현재는 5일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날짜의 끝이 3과 8로 끝나는 날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찾던 뻥튀기! 뻥튀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연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 이거 좋아요. 어머니 여기 70년 됐다는데 어머니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장사요? 오래됐어요. 70년 되신 거 아니죠? 70년은 아니고요. 어머니 20년 됐어요. 그럼 어머니 20살이세요? 아 여기 다 모여 계시네. 우와, 연습하고 계시나 봐요. 처음이요.
그렇죠. 진짜 신난다 이거. 아워 아트 아워 아트 세버 세워라 너는 어찌 모른 척 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하더라. 저 세월은 고정도 없네. 아, 감사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이렇게 정 있는 동네라는 것도 우리 주모관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 오늘 장구 처음 쳐봤는데 나 약간 내 체질인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뭐 취미로 장구를 배워보게 된다면 네. 여기 같이 와서 또 연주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 아버님들이랑 아무튼 또 이렇게 시흥의 역사도 배우고 또 흥도 배우고 잘 갑니다. 역시 시흥은 군자여라. 군자여라. 시흥은 누구랑? 가은이랑. 접착접착.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